미안하다. 당분간 밥 없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키우고 있던 이 바로 투구개. 이 투구개들이 굉장히 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알인지 뭔지 모를 것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전 처음에 사실 이걸 보고 약간 설렜는데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바로 이 끼입니다. 시리끼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먹이를 많이 줘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 스키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과제들, 이 박테리아가 이 유기물을 분해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시리끼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더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구개들은 잘 살아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에로크랩이 전 탈피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먹성을 보이면서 조개도 잘 먹고 했었는데 이렇게 싸늘하게 용궁으로 갔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처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진짜 알인 줄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항 전체적으로 생겨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이끼들을 없애줄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와, 투구개는 진짜 엄청납니다. 활발하고 엄청 잘 먹고 잘 돌아다녀요. 와, 짜잔, 바로 바다달팽이입니다. 자, 이 친구가 터보스네일이라는 친구인데 가격도 엄청나게 착한 분양가에 입양을 해왔는데요. 사이즈는 꽤나 큽니다. 이 친구 말고도 군수 있죠. 군수도 이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군수도 한 마리 데려와서 한번 키워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친구랑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입양했던 이 크리너 새우, 이 두 마리를 넣어서 이끼를 먹이로 해가지고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귀엽죠? 물맛댐 중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과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자 큐브 있죠. 이자 수조에 써도 될 정도로 여과력이 좋은 친구인데 제가 요번에 먹이를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큐브가 작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배웠는데 자, 이걸 손을 이렇게 해서 비비면은 이렇게 이끼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이끼가 이렇게 묻어 나와요. 이거를 군소나 달팽이나 크리너 새우나 아니면 락플랜이라는 물고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물맛댐이랑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새우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맛있겠다. 자, 크리너 새우는 진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키우기도 쉽다고. 청소부이자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짜잔,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들어가자. 야, 가자. 역시 물맛댐이 잘 됐나 봅니다. 얘들이 놀라면은 꽁충꽁충 뛴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좋아요. 이끼를 다 먹어줄 거예요. 클리너 새우 친구는 아직 적응을 해야 되나 봅니다. 지금 점잖게 라이브락에 붙어있네요. 자, 라이브락에도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죠? 달팽이를 넣어볼게요. 오, 야야야, 힘 왜 이렇게 세냐 얘. 오, 꽤 크죠? 조심스럽게 여기다 샥. 오, 보였어요? 오, 뭐야. 야, 이 친구 숨 쉬는 거 무서워? 자, 넣자마자 굉장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 오, 먹는다 먹는다. 오, 조금만 있으니까 먹고 있고요. 여기 지나간 부분에는 지금 이끼가 안 보여요. 아마 이렇게 해서. 오, 신기하다. 오, 이빨 보세요. 우와, 우와, 짱 신기해. 친구가 용궁으로 갔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이 투구개들과 함께 이 어항에서 지낼 예정이고 이 친구 말고도 멘티스, 슈림프, 스피어 형이랑 클럽 형 두 마리 좀 있으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새우나 다른 크랩 종류를 한 마리 정도씩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스키머도 새로 바꿔줘야겠네요. 야, 이 친구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입인데 저 입으로 먹더라고요. 우와, 오, 되게 신기하죠. 오. 야야야야.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들이 맨날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약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노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저렇게 하다가 또 뒤집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제가 진짜 알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이렇게 이끼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항을 죽지 않도록 제발 잘 키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조금씩 조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이 친구들 몇 주 후에 이 이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끼들을 먹는 친구들을 넣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